오늘은 이제 뮤직뱅크 막방입니다. 11월달 제가 컴백하고 뮤직뱅크는 이제 한 주도 안 쉬고 쭉쭉 달려왔는데 오늘 막방이만큼 조금 의상에 신경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무대로 오늘 마무리를 잘 장식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막방을 아마 다음 주 이제 더 쇼가 될 예정인데 거의 세 달 동안 활동했죠. 거의 세 달이죠, 세 달? 세 달 동안 이렇게 하면서 정말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음악을 만들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오늘 그 출근길 때 그쵸 이제 뮤직뱅크 출근하면서 이제 기자님들이랑 이제 인사드리고 사진을 찍잖아요. 갑자기 갑자기 어디서 막 청백하면서 생겼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리허설 또 끝나고 또 이제 차 타고 가는데 어 정태가 잘생겼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고 이제 또 대기실 오는데 어 정태가 잘생겼다 이러고 팬가이 했다고 그 막 닉네임 막 뭐로 하냐고 저보고 여쭤보시고 정말 해달라고 너무 착하신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세상은 살만해요. 어디든 좋지 않을까 사실 안 가본 곳이 상당히 많아서 어디 있는지 가고 싶죠. 저는요 일본이나 제주도 가깝게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보죠. 대광 씨는 여행 가지 마세요. 저만 갈 거예요. 광호랑 가려고요. 아 저는 비행기 타고 싶어요. 대광아 일로 와. 내가 태워줄게. 왜냐면은 슈기랑 제가 아 뭐 타봤어요 아직. 비행기 타면은 그 신발 벗어야 되는 거는 이미 말씀드렸었고 그 제주도 갈 정장 이거 빌려 입고 가야 돼. 그 소문으로 듣자면 제주도 갈 때는 그 한라봉으로 기내식으로 준다고. 맞아요. 그리고 여권 챙겨야 돼. 그리고 여권 필수. 그리고 사투리 그 입구 신고니까 아, 그래? 준비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빵. 그 뭐뭐 숙과 이거 아, 숙과. 혼자 없어 얘. 그거 필수입니다. 좀 보고 배워봐. 다시 마지막 역전의 발품이네. 지금 셀카를 찍어야 되는데 더 이상 어떤 포즈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V 하트 턴 V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회사 누나들이 싫어하는 승호 좀 빌릴까 합니다. 벌써부터 표정이 안 좋아요. 보여드릴게요. 이건 내가 받아 아니죠. 핫에 있는 핫한 것들. 너무 계속 이거. 네 목소리로는 특별해. 너를 꼭 닮은 멜로디 같아. 자꾸 듣고 싶어. If you only say to me hello. If you only say to me hello. 마법 같은 말, 거짓말 같은 말. 안녕. 저희가 뮤직뱅크 마지막 방송 끝! 아 마지막까지 정말 기분 좋고 정말 재밌는 무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팬분들도 이렇게 응원을 힘차게 해주셔서 열심히 노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방송이죠. 더 쇼 이제 마무리 열심히 하고 또 콘서트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제 해야 되니까 콘서트 준비도 열심히 할 테니까 고래분들 그리고 예비 고래분들 나중에 봐요. 헤어로 돌아온 여자들 안녕하세요. 같이 나눠 먹을래요? 네 저희가 오늘 더 쇼에 막방을 하러 왔습니다. 네 첫 정규 앨범 컴백을 더 쇼에서 했었는데 오늘 후속곡으로 막방을 더 쇼에서 하게 돼서 정말 행복하고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더쇼에 막방을 하러 소리가 왔는데 소리가 작아. 다시 NG. 우리 민춘기 군이 심통이 많이 났어요. 아까 제가 NG를 몇 번 내가지고
너그럽게 봐주세요. 이거 올려주세요. 주공 눌리면 떨어지지. 이것 때문에 구름 슬라임이네. 구름 같다고 떨어지는 게. 그럼 시키실 내가 했어야 되는데. 구름 같지. 제 숨겨진 취미입니다. 사실 컨셉상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슬라임 가지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뮤직뱅크에서 리허설 때 음이탈이 한번 났던 게 아주 인상적이게 제 뇌리 속에 지금 박혀있거든요.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아. 장난이고. 아 근데 조금 그때 식겁했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 아무래도 팬 여러분들이 어김없이 와 하면서 이제 저희 무대 시작할 때 이제 응원해 주신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저리 가서 해줄래 충기야? 영상 찍고 있거든. 제일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저희가 뮤직뱅크를 한 주도 안 쉬고 쭉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도 뭔가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그 무대에 의해서 보통 이제 저희가 무대에 올라가면 살짝 조용히 저번 활동이랑 저저번 활동까지 조용했는데 막 다른 아이돌 가수 팬분들이 막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냥 인사해주는 게 아니라 보이스퍼나 뭐 이렇게 저희 이름들 언급해주면서 인사해주시는 게 뭔가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뭔가 감사했어요. 제가 활동하면서 이번 활동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은 아무래도 인기가요 때가 아닌가 생각해요. 제 인기가요 무대를 그렇게 막 자주 설 수 있는 무대는 아닌데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또 가서 노래도 불렀고 또 핫하다는 인기가요 샌드위치도 맛볼 수 있어서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2019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몰라요. 잠깐 좀 생각해봐야겠네. 뭔데? 뭔데? 2019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2019년에 꼭 해보고 싶은 거는 어디 여행. 여행 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추가로 말하자면 비행기 타고 싶어요. 진짜. 2019년도에는 여행을, 외국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있고 어디든 됐든 좀 친구들이랑 같이 한 번쯤 놀러가고 싶습니다. 2019년도에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어. 하고 싶은 거. 보이스퍼가 해외 팬분들께도 이제 좀 다가가 보고 싶어요. 해외 공연도 해보고 싶고 또 보이스퍼 멤버 다 솔로 음원이 이제 솔로곡이 들어간 앨범 내보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롯땡 월드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아 롯데 월드야? 네. 아니면 에버랜드. 아, 가봤는데 안 가본 지가 지금 거의 한 100년 됐기 때문에 또 충분히 놀이기구를 잘 타요. 이제 진짜로 마지막 생방송이 얼마 안 남았어.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팬분들 뵐 텐데 뭔가 오늘 더 그래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열심히 무대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쉬운 말이 내게는 정말 정말 어려워. If you won't say to me hello, if you won't say to me hello, 마법 같은 말, 거짓말 같은 말, 안녕. 그대 손짓 하나, 그대 말투 하나, 따뜻한 봄. 끝!
네, 제 막방 소감은 좀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좀 길게 활동한 것 같은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그래도 팬 여러분들 무대 만나서 좋은 노래 두 곡 굿바이 투 굿바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말 두 곡 열심히 들려드린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선은 오늘 더쇼에 와주신 팬분들 목소리가 정말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전에 방송국이 컸지만 오늘은 좀 더 마지막 막방이라고 팬분들이 알고 계셔서 더 크게 환호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힘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이제 콘서트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로 와주세요. 안녕. 그래서 이렇게 그 작년 굿바이 투 굿바이 투부터 이번 후속곡 회사에서 가장 흔한 말까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힘내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역시 집 안에서든 혹은 여기 현장에서든 혹은 일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에 더욱더 보답할 수 있는 보이스퍼대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세 달간의 11월 22일부터 오늘 며칠이죠? 1월 23일인가요? 23일 동안 거의 세 달에 걸친 저희 정규 앨범 위시스의 활동이 끝이 났습니다. 정말 이번에 활동이 길기도 길었고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상당히 신경 쓴 부분들이 많았는데 음악 방송에서 친구들 모두 실수 없이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우리 고래분들도 같이 응원 열심히 해주고 오늘도 이렇게 와서 소리를 아주 잘 질러주셔서 이제 마지막 방송 웃으면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아직 마지막인 콘서트가 하나 남았는데 그 콘서트 준비까지 더 열심히 해서 꼭 그날 다 같이 만나기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녕.